가슴을 데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아,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감마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모습, 오늘은 잡쇠입니다. 잡쇠. 자, 막걸리에다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한번 이 생고기랑 이 부산물들 한번 잡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골, 오드레기, 처녀. 오늘 도축한 맛있는 생고기. 야, 이거 지라라고 불리는 피주머니, 생강. 사사. 일단 먼저 신선해야 먹을 수 있는 이 피주머니를 먼저. 자. 아, 딱 겁나 고소하다. 이 피주머니는 신선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아. 아, 죽여버리구만. 아. 막걸리 벌써 한 병을 다 비웠군요. 와. 이게 대감마님들 오늘 아침에 막 잡은 소입니다. 살기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아유, 소고기 특수 부위 중에 선호하시는 부위가 있으니까 저는 이 소 고를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오드레기는 소 심장에 있는 혈관입니다. 요게 또 기가 막힙니다. 생강. 꼬시들. 몸에 꼬신들. 무지하게 꼬시네. 생강. 아, 자, 육도를 하나 먹었으니까 구도를 하나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감이 좋고 청량감이 좋은 이 육도. 자, 다음은 바로 이 살짝 좀 더 진하고, 묵직한 맛이 더 매력있는 구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처 정보 좀 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하늘담 막걸리를 검색하시면 대감마님 정보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대형마트에도 이제 이마트에도 출시가 됐으니까 이마트 장 보시면서 혹시 보시면 한 병씩 정도 구입해서 드셔보십시오. 직접 드셔보신 분들이 평이 좋습니다. 맛이 좋다고. 에휴. 사사. 아휴, 골. 자. 먹은 거 올려줘야 할게요. 하얀 것은 소의 생등골입니다. 이게 아주 고소한 게 기가 막힙니다.
야, 너무 찰지고 너무 맛있다. 폴란드로 직송 되나요? 4464심이 폴란드로 이걸 보내면 육포대도 도착하지 않을까요? 응? 우리 사랑하는 우리도 대감마님들 사사. 조선 남자 대길이에요? 담기 잘 맞죠? 우리 대길이랑 친합니다. 엊그제도 같이 술 먹었습니다. 자, 진짜 오늘 간, 이거 생간인데, 아. 생간은 웬만하면 보는 걸로 좀 만족하시고, 네. 그리고 혹시나 생간을 좀 자주 드신다는 분들은 한 번씩 피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야, 근데 진짜 고소한 게 너무 좋다. 아. 사실 신선할수록 이 피냄새가 안 나거든요, 생간은. 우리 대감마님들 쏴쏴. 전혀. 막걸리에 또 이거 좀 이 생 고기들이 또 괜찮네. 야, 맛있다 진짜. 자, 된장에다 살짝 해가지고 먹어도 괜찮지. 지금까지 먹은 안주 중 최고의 막걸리 안주는 뭔가요? 홍어 빼고. 전 종류도 괜찮고, 근데 저희 생고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드렉이도 한번 씹어주세요. 그렇죠. 생 오드렉 요거 기가 막히죠, 더. 원래 오늘 이제 살짝 한번 이제 요거 아니면 사실 요거 하려고 그랬어요. 요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살짝 머트리 같기도 하고, 이제 망나니 같기도 하고. 자, 대감마님들, 혹시 술 한잔 하고 계신 분들 같이 한잔 하시죠. 사사. 소의 생간입니다. 음의 꽃입니다. 아, 막걸리가 벌써 다 비어버렸네요. 네, 한 병을 더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도 안 된 지금 세 병째 막걸리 까고 있는데 다시 한번 6도로. 자, 우리 또 사랑하는 대감마님도 한 잔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사사! 야, 이거 마지막 남은 소간. 아, 진짜 이거. 또 피주머니. 누들누들 나오는 캐릭터 합시다. 오늘 그 캐릭터를 흉내낸 겁니다. 오늘도 대감마님들 좋아서. 서 등골.
근데 소골이 되게 저 치즈 식감처럼 딱 퍼지면서 고소하고 좋아요. 이거는 소 등골은 안 드셔보신 분들 모를 텐데 이거는 비리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참, 자 여러분들 잠깐 컨셉 내려놓고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막걸리 모델이기도 해가지고 좋은 막걸리인데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 마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게 더 우리도 어플이 될까 해가지고 이따가 오늘 이런 컨셉을 잡고 딱 영상을 찍게 됐는데 많은 분들도 재밌어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정말로 제가 미리 맛보고 맛이 괜찮아서 이거 광고 모델을 하기로 한 거예요. 예, 하늘다 막걸리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꼭 한 병 드셔보시면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자, 사사 가슴을 데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뭐라든 재밌게 봐주는 우리 또 대감마님들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만나는 이 저 생 안주에다가 막걸리 너무 잘 먹어봤고 여러분들 그 한단 막걸리 진짜 이거 저 제 절친한 친구도 그렇고 맛보고 너무 맛있다고 하는 이 막걸리 여러분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